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2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오퍼스 제공. 자, 제고가 아니고 시작부터 고이네요. 제공이죠. 자, 제공인데 of advice and practical assistance. 자, 서요 이렇게 묶이고 실제 존 오퍼스 복수가 주어니까 R 들어갔습니다. 자, 충고와 practical은 실용적인 도움. 자,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offer, 이러한 제공이란 것은 자, the most, 가장 concrete, 구체적인 자, expression, 표현인데 of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being, 되다 뜻이요. helpful, 도움이 되는 것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자, ironically, 빈칸 주의하시고 그래서 뭐 paradoxically랑 똑같죠. 역설적으로. 자, search offers라는 말은 search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두 개 말하죠. advice랑 practical assistance. 얘들은 자, 그러한 제공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충고나 실용적인 도움의 제공은 자, may, thus 삽입절이고요. may be에요. 자, 아마도 be 될 수가 있는데 unwelcomed 여기 빈칸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환영받지 못해질 수가 있다. 내가 도와주는데 싫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for some response는 수치인 몇몇을 받는 사람에게. 자, as the expression can reinforce. as는 여기서는 because의 뜻이겠죠. 왜냐하면은 자, 경험이 그 경험이란 말은 도움받는 경험. 경험이 can reinforce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사원형 강화 시킬 수가 있게 강화냐 강화죠. 제 발음이 거지 같아갖고 자,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feeling 느낌인데 dependency and inadequacy를 의존성 그리고 부적절성. 자, 느낌인데 의존성과 부적절성. 나는 병신이니까 맨날 도움만 받는 이런 뜻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particularly도 빈칸 될 수 있고요. 특히 자, 어디 있었냐면 in individualistic culture는 개인적인 문화들. 자, 개인적인 문화들에서. 그래서 that 해석은 이 개인 문화들은 자, 복수 종속절에서 복수동사. 자, place value예요. 높은 가치를 둔다. 자, 개인 문화들은 높은 가치를 두는데 achievement 성취. 자, 성취를 자, through를 통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치를 두는 문화에서는 싫어한단 말이죠.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도와줘? 죽을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은 seem to 뒤에 동사 원형 썼죠. 그럼 be confronted 되어지는 것 같아. 저 PPP로 썼어요. 자, comforted는 위안되다. 자, 위안되는 듯하다. 자, by ing, 알므로써. 자, that support, 아까 전에 나왔던 충고라 지지가 is available. 밑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available to them. 그들에게 available. 사용 가능. 근데 어려움 가질 때 누군가 날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돼. 자, 그러나. 자, 실제 주어는 아까, that are less happy. 주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위에 조금 가보겠습니다. 자, many people이 주어였죠, 아까. 맞나요? many people. 주어 맞네요. 자, 아마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many people. many people 주어로 섞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중에 헷갈리기 싫으니까. 자, 많은 사람들은 덜 행복해 하는데 about 또 전체 스타디의 being 되는 것에 대하여 자, actual 실제 받는 사람 실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support 지지를 자, less sophisticated 비해 지금 과거분사가 뒤에 나오는 support 수식해줘요. 그럼 덜 복잡하게 된 꽁짜파게 되는 미치겠다. 복잡하게 되어진 자, 덜 복잡하게 되어진 지지의 메시지들인데 자, that pay little attention to needs and feelings of recipients but are strongly related to the needs of giver to put their views across까지 이렇게 됐네요. 드럽게 길게 썼어요. 짜증나게. 아유 힘든데 이렇게 하면 일단 덜 복잡하게 되어진 지지의 메시지인데 pay little attention to 빈칸 자, 거의 관심을 주지 않는 to the needs 이러한 필요에 그리고 feelings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묶으면 또 헷갈리겠네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of recipients 이 받는 사람에게. 자, 그러나 are strongly related. 자, 메시지 드린데 여기서 메시지요. 메시지 드리라고 쓸게요. 복수니까. 메시지 드린데 강하게 연류되어지는 또 수동으로 썼죠. 자, to the needs of giver 이 받는 사람에게 필요해. 자, to put은 to 부정사 부사로 잡아야 돼요. 부사 목적으로 put their view across 그들의 시야가 가로지르다라면 그들의 시야가 가로지르다를 의역해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자, 그들의 시점을 across는 도움을 주는 사람의 관점을 관철시키는 이라고 의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 잘해야 돼요. 여기 자, 도움 주는 사람의 자, 뷰, 시점을 어크로스 시킨단 말은 관철시키려고 하는 내 시야를 너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 are likely to 동사원요. 자, leave, 남겨놓게 돼. 남겨놓다. 자, both parties는 당사자. 양쪽 당사자가 자, left 목적어 feeling하게 이 당사자들이 지들이 느끼다의 분사의 능동이에요. 느끼도록 자, 그 다음 feel dissatisfied pp로 써야 됩니다. 불만족되어지도록 서로서로. 자, 그래서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덜 복잡해진 지지 메시지란 말은 별로 이 받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지지하는 메시지인데 자, to pay attention to를 거의 안 한단 말이죠. 자, 받는 사람의 기분을 필요를 신경 거의 안 쓰고 자, 그러나 강하게 자면은 연류짓는데 이 주는 사람이란 말은 내가 충고해주는 사람이 그들의 시야를 이 사람에게 그냥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받는 사람에 대한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내 말이 맞아 라는 식으로 도움을 주는 애들은 I likely 남겨놔. 그러면 충고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둘 다가 만족되지 못하도록 서로서로 문제점만 생긴단 말이죠. 보통 엄마와 아이들, 엄마 아빠와 아이들, 특히 아빠와 아이들의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나죠.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어쩌라고. 누가 물어봤어? 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되게 복잡하셨어요. So 그래서 giving advice까지 동명사가 또 주어예요. 자, is 단수였었죠. 자, 충고 준다는 것은 something 무언가 to be pp. 자, 무언가 형용사법으로 to be approachable 하면은 접근 가능한 좀 접근 가능하게 pp 되어져야 되는 것이야. 자, with caution 하면은 caution 조심스러움. 조심스러움과 함께 자 그다음 unless의 뜻은 여기서는 if는 아셨듯이요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뜻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가세요. 자 if not으로 자 만약에 자 그 충고가 has been sought sought는 seek의 과거 형태예요. 그러면은 현재 완료로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이죠. 요구되어지지 않는다면 시크릿에서 요구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찾아진다는 것이 요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충고를 해달라고 했을 때나 해야지. 자, 심지어 되는 심지어 요구돼도 심지어 요구가 되어도 자 how that 여기까지 또 how that advice is given까지 자 that에서 지시대명사예요. 자 지시대명사로 어떻게 그 메시지란 말은 여기서는 도움을 달라고 요청된 메시지가 is given까지 수동으로 또 전체 절이 주어요. 어떻게 이 요구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지는 should 동사원형 be carefully 또 수동으로 썼죠. considered. 자, 그 다음 carefully 또 부사가 considered 수식해주면서 조심스럽게 고려되어야 된다. 와 됐다. 자, 그래서 주제는 potential은 잠재적인 그래서 미래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인데 of 전치사이인지 uninvited, unwanted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초대되지 않는다는 말은 unwanted 바래지지 않은 지지를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네가 와서 나한테 지랄이야 이거네 할 때 조심해라. 아이고 자 이거를 우리 소재를 서포트나 지지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죠. 이거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옵스 감사합니다. 충고와 지원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유의점들.